오, 묵직합니다. 조심하세요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자자자자자자자. 와, 이렇게 큰 랍스터 보셨어요? 네. 이게 바로 전보 사이즈. 그러다 보니까 전보 사이즈가 이렇게 어획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. 옆에서 보여드릴게요. 네. 아니, 이게 지금 600에서 900 나가는 골드 사이즈입니다. 네. 그런데 저희가 전보에다가 골드를 섞어드리는 게 아니라 네. 오로지 전보로만 두 마리. 오로지 진짜 전보로만 그죠? 두 마리. 진짜 네. 그죠? 제 얘가 지금 골드 사이즈도 아니고 네. 미디움 사이즈도 아니고 레귤러 사이즈. 저는요, 조그만 네. 거 이런 거 마트 가서 좀 많이 봤어요. 근데 걔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은데 네. 오늘 전보 사이즈로 엄청난 사이즈로 두 마리 그렇죠. 두 마리를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. 자, 한 마리당 네. 900g에서 1.2kg 나가는 전보 사이즈로 두 마리에서 총중량 2kg 맞춰드립니다. 네. 그러면 정말 이 졸업 시즌에 이게 앞으로 입학도 있고 네. 개강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. 전보 사이즈로 가족 파티 신나게 하십시오. 이런 전보 사이즈는 어디 레스토랑 가도 잘 못 봐요. 아우, 너무 구하기가 어려워요. 레스토랑 가면은요 일단 네. 수표 꺼내셔야 되고 카드를 한도부터 돈이... 확인하고 긁으셔야 돼요. 진짜 시가라고 네. 써있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. 그렇죠. 자, 오늘 캐나다 수입 100% 네. 자연산의 랍스타 룰 네. 가져가세요. 아, 그리고 드셔보시는 거예요. 이겁니다, 이거. 아, 이거 보세요. 지금 제가 지금 방송 준비하면서 네. 어마무시하게 전보 사이즈를 올려놓고 네. 아니 방송에서만 와. 큰 거 보여주고 작은 거 오는 거 아니야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일단 한 마리 잘 네. 들어볼게요. 이야, 우와. 어머나 묵직한 사이즈. 이야. 이겁니다, 이거. 우와. 이거 제 얼굴을 가려. 저도 얼굴에 한 얼굴 하는데 이렇게 얼굴을 가려. 자, 지금부터 네. 해체 쇼 들어갑니다. 해체 쇼. 야, 따라오세요. 자, 여러분 이건요 온 가족이 한 마리 일단 딱 드시게 되면 좀 든든하게 풍성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. 딱 자, 이렇게 다리. 일단은 랍스터 드시려면 일단 네. 집게부터 딱 분리를 집게. 하셔야 돼요. 그러면 일단 우리 자 쇼핑 원스님부터. 이야. 이야,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어머, 어머, 두께 봐, 두께 봐. 자, 두툼한 거 봐. 일단 선물로 드립니다. 아니 진짜. 무슨 집게가 이렇게 커요? 이렇게 커요. 근데 요거를 네. 그냥 여러분 이렇게 예, 요거 딱 다리 이렇게 싹 펴보셔가지고 그렇죠. 자, 이렇게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. 오야 귀한 사 귀한 거 지금 이렇게 해서 살 보세요. 자, 이게 다 보세요, 보세요. 이거 다 이거 네. 보세요, 이거 보세요. 지금 얘가 이렇게 쫀쫀한 거 이렇게 네. 커다란 거 지금 먹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이거 먹으려고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. 그렇죠. 야 잠깐 네 얘가 아. 어쩜 이렇게 맛있지? 쫀득쫀득한 거 있잖아요. 뇌 자체가 그냥 네. 쫄깃쫄깃하면서 네. 이게 랍스터 저는 지금 비싼 이유가 있어요. 말씀하시는 동안 옆에 이렇게 보세요. 싹 찢어가지고 사이드를 가위집을 딱 내면은요 이렇게 쏙 빠져요. 옆에 뭐 이렇게 멋있게 보이려고 막 힘줘가지고 까시면은요 손 다쳐요. 큰일 나요. 이거 봐. 우와. 이게 다 살이에요. 이게 전보 다. 사이즈니까. 이게 다 살이에요. 전보 사이즈 이게 다 세상이. 세상. 이게 다. 이거를요 그냥 드시면 안 되고 이렇게 딱 플레이팅 해가지고 딱 썰어 계속 나오네 계속 나와. 야 이거 아니 이거 진짜 온 가족에서 이거 한 마리면 충분할 것 같은데 오늘 두 마리잖아요. 자, 벌써 이렇게, 지금 너무 많이 오시는데요. 기다리지 네. 마세요. 오늘 네. 아니면 오늘 아니면 겨울이에요. 겨울로 가셔야 되는데 야 이 치밀 소스 딱 해가지고 야 이거 저도 한번 먹을래요. 거기다가 저는 여기다 먹을래요. 타밀리 제대로 드시는 거야. 파멜리에다. 파멜리는요? 장이에요. 지금 보여드릴게요. 어디서 꺼내느냐 보세요. 이거. 이야. 아니, 캐나다 사람들은 파멜리를 더 좋아한대요. 그래서 이거 진짜 별미 중에 별미더라고요.